안녕하세요, 푸케이입니다. 오늘은 수도 박물관으로 사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서울 숲 옆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접근성이 좋은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 숲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쪽까지 걸어서 와야 됩니다. 수도 박물관은 말 그대로 수도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 물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에 비단잉어들이 맞아 죽어요. 근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물에 대한 것과 어떻게 물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근데 성인 취향보다는 아이들 타깃으로 한 그런 설명인 것 같았어요. 네, 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최근에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여기도 스탬프 투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다 완료하고 나면은 그 가슴팍에 꽂을 수 있는 배지를 주는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게좀 명백히 이제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배지 미션이요. 이곳은 예전에 수도 사업소 본관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또 다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성인 타깃으로 되어 있어서 성인들한테는 이곳을 둘러보는 게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에선 과거에 어떻게 정수장이 생기고 물 공급을 어떻게 하고 하는 등의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V, 영상 시청을 통해서 또 자세한 정수장, 여러 정수장들의 설명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영상 시청을 통해서 여러 곳의 정수장의 역사와 뭐 변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직접 눌러서 체험을 해보는 기구인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더 알기 쉽게 만들어뒀죠. 네, 이곳은 수도박물관 본관 바로 옆에 있는 장소로 여기 또한 여러 가지 설명과 다른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60, 70년대에 사용하던 펌프식 그런 체험? 또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펌프를 써서 물을 퍼올렸는지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정수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지금은 흙으로 다 덮여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번 들어가서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밖에는 예전에 정수장에서 쓰던 그런 부품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진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정수장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박물관, 여기 수도박물관으로 오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숲과 연계해서 관광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